안녕하세요 여러분, 아나운서 송혜진입니다. 자, 오늘은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을 위한 신청 방법, 필요한 서식, 그리고 작성 방법에 대해 저와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가져볼 텐데요. 여러분은 협동조합이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시나요? 잘 모르시겠다고요? 뭐 잘 아시는 분도 계시고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 걱정 마시고요. 자,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특별히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본 내용은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 가이드북과 함께 하시면 이해하기가 편하니까 꼭 참고하시고요. 협동조합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다운받아서 꼭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1840년대 영국의 로치데일에서는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새로운 형태의 기업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각각 종교도 다르고 정치나 사회에 대한 의견도 달랐지만 사회를 더 낫게 바꾸겠다는 고민만은 같았고 그 고민이 모여 협동조합을 탄생시킵니다. 사실 애초 로치데일 사람들의 목표는 단순했습니다. 빚에서 벗어나는 것. 이는 당시 노동자에게 그야말로 꿈만 같은 일이었으니까요. 상인들의 부적절한 판매 방식에 대항해 1844년 가난한 방직공 28명은 함께 자금을 출자해 자신들 스스로를 위한 가게를 만들었습니다. 가수도 공급되지 않은 작은 가게에 직접 손수레를 동원해 맨체스터에서부터 물건을 실어 나르는 등 그 시작은 그들의 삶만큼이나 매우 고달팠습니다. 하지만 사회사상가 로버트 오웬의 영향을 받아 협동조합의 원칙을 만들고 당시로는 생각할 수 없었던 혁신을 이루었는데요. 누구든 1파운드씩의 가입비로 협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게 하고 공평하게 1인 1투표권을 부여했습니다. 영국의 보통 선거가 도입된 것이 1928년이니 자그마치 60년 이상 시대를 앞서 나간 것이죠. 로치데일 협동조합은 조합원들에게 질 좋은 상품을 판매하고 수익 또한 조합원 모두에게 고르게 배당했는데요. 이런 각고의 노력 덕분일까요? 1844년 28명으로 시작한 조합원은 1860년 3,450명으로 늘어났고 이 협동조합이란 제도는 영국 전역으로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보시는 자료는 협동조합의 기본 원칙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로치데일 원칙입니다. 사업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윤 배분은 공정하게, 조합원이 이용한 만큼 비례해 배당을 하며 양질의 제품을 생산하고 교육 활동은 충실히, 또한 정치적 종교적 의견의 중립을 지키며 협동조합 간 협력과 지역사회 기여를 약속한 내용 등이었죠. 이 원칙들은 로치데일에서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수많은 협동조합들의 갈등을 해소하고 협동조합이라는 형태의 조직을 지켜왔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축구 구단인 FC 바르셀로나나 오렌지로 유명한 선키스트도 역시 이 원칙을 지켜오며 성장해왔습니다.